안녕하세요. 현안내 다육맘TV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앞에 보이시는 장면은 저희 집에 있는 콩분입니다. 제가요, 어저께 밤에 퇴근을 해서요, 콩분 아이들을 전부 다 물에 담궈놨어요. 점원견수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저렇게 바구니에 아랫부분에 마삿돌을 깔아놓고요. 그 위에 아이들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앉혀놨습니다. 콩분 아이들이 그 분이 작잖아요. 그 안에 배양토도 적게 들어있을 뿐더러 물마름도 빠를 거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집은 옥상에 노지에서 키우기 때문에 물을 주면 하루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렇게 바구니에다가 마삿돌을 깔아놓고요.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 부어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콩분 아이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약간 흙에 묻히듯 화분의 물구멍과 마삿돌의 부분이 맞닿게끔 그렇게 해서 올려놓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물을 뽑아 올리면서 필요한 만큼 물을 흡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예전에 제가 어느 유명한 유튜버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침에 또 준비를 하였답니다. 지금 아직 물을 덜 먹은 아이들은 저렇게 점연관수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을 다 먹은 아이들은 저렇게 마삿돌 위에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물 증발이 요새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엄청 화창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물마름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방식을 택해서 아이들 콩분 아이들을 물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입장이 어제 점연 건수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입장들이 통통해요. 물을 잔뜩 먹었거든요. 이제 이물 먹은 상태가 이틀이면 또 없어져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 주기가. 그래서 아이들 또 이렇게 바구니 놓은 상태로 물호수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은 아이도 있고 그러지 못한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번거롭고 하나하나 물 주기도 힘들고 그리고 물을 주면 그 물호수에 그 수압 때문에 마삿돌이 자꾸 튕겨나가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마삿돌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조금 적셔준 후에 이렇게 아이들을 올려놨답니다. 이 방법이 괜찮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저도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사각 바구니인데요. 바구니가 한 3cm 정도는 막혀 있어요. 밑바닥에서 위로. 그리고 그 위에는 옆부분들이 다 석구리처럼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밑바닥은 물새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었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제가 콩분 아이들의 물 주는 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시도를 하는 방법이라서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켜볼게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은 출근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고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주변이 공사 중인 지역 그 옆에 건물도 있고 또뭐 새소리, 차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너무 오늘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도 더불어 선거위원들의 그 홍보 아시죠? 트럭 위에서 노래도 틀어놓고 마이크로 방송도 하고 하니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시간을 내고
내어서 이렇게 또 녹음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다시 편집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했답니다. 어때요? 이런 방식 괜찮죠? 제가 해보고서 효과가 크면 여러분들께 다시 강력하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많은 공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분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소개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 보았답니다. 저 아이는 탔어요. 타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저 옆에 있는 아이, 아이리스인데 그 아이도 조금 탔는데요. 한쪽에다가 요양하지 않고 속잎은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상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담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사 입은 아이들은 심하지 않으면 정상으로 회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콩분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한번 활용해 보신 것도 괜찮을 듯 싶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아이들이 커가는지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소개를 영상으로 계속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콩부 나가들 물 주는 제 방식을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화요일 되시고요. 내일 투표일인데요. 투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 서둘러서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현안내 다육이었고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